중에 이거 마지막에 이거 아들이죠? 막내도. 네, 네 아들이에요. 근데 이름이 여자예요. 완전 여자 이름이네. 얘는 행동도 기집애 같겠다. 네. 좀 물르고. 맞아요. 온순해요, 아주. 응, 그죠? 네, 이름을 좀 강하게 줘주지 그랬어요. 엄마도 참 고생이 많아요. 네? 네, 고생 많이 했어요. 네, 진짜 초년, 중년. 미안하지만 말년도 고생이다. 그래서 말년에 고생 안 하려면 뭐 지금 열심히 사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본인도 평생 내 몸이 고롭다 해요. 네, 몸이 고롭고 새벽 이슬 맞아야 되고 내 몸이 고롭다. 본인 직업은 뭐예요? 지금 야채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요. 야채에서? 네. 청과? 시장? 네, 시장. 네, 재래시장. 네, 참 네, 새벽 이슬 맞고 몸이 고롭겠네요. 엄마도 진짜로 뭐 초년에 복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뭐 배우기도 하고 펼치기도 하는데 초년에 복이 딸지 않았으니 초년 복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또 중년의 복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내 배우자 복일 수도 있거든. 근데 남편을 보니까 지금 남편이 좀 쉽지 않아. 그래서 둘이서 충도 많고 근데 뭐 애 둘을 낳고 산에서 뭐 이혼 이런 수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안 보이네. 아이고, 그러니까 한숨만 나. 남편이 좀 생각이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예, 남편이 좀 힘들게 하나요? 아, 좀 예, 선택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예, 본인이 남편 보고 힘들지. 그때 남편도 지금 되게 자기 자책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숨이 많이 차는데. 이 사람이 원체는 나랏밥 먹는 사주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직업이 뭐예요, 남편은? 지금 정육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육점? 네네. 그러니까 고깃집? 네.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사주가 관을 쓰고 살아갈 사주인데 그런 사주들이 보통 피를 보면 부정을 많이 타요. 그러니까 관을 쓰고 산다는 것은 뭐좀 맑은 사주들이 많이 타니까 그러니까 맑다는 건뭐뭐 뭐 이거 안 쓰면 뭐 못됐고 착한 이 얘기가 아니라 좀 이렇게 강하질 않아. 그래서 융통성도 없고 남 밑에 있으면은 자학하게 되고 남의 말에 맞게 귀에 안 들어오고 남이 그냥 잔소리하면 그냥 욕으로 들리고 이런 사주들이 그래서 나랏밥 속으로 막 숨어 있으면 조금 거기서는 그냥 잔잔하거든. 근데 이 잔잔한 고기가 지금 나와서 거기뜩이나 직업이 차라리 야채상 엄마 야채상이라면 한 무릎과 정육점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많을 겁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정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네, 직원이에요. 그렇죠. 자. 이 사람 전 직업은 뭐였어요? 군인 직업군인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군발을 했어야지. 쉽게 얘기하면 군발이 그러잖아요. 근데 쉽지 않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개가 자꾸 잘라 흔들어지는데 남편은 사주에서 시선이 안 떨어져요. 왜냐면 이 남자가 지금 매일 죽고 싶어. 일하기 싫고 죽고 싶고 사는 게 낚시 없고 네? 왜 그럴까? 뭐 사람이 다 그렇지 않나 라고 얘기하기 떠나서 이 사람은 맨날 부정을 달고 살거든. 맨날 같이 죽자고 그래요. 다 같이 죽자고. 와이프한테 다 같이 죽자. 뭐 요즘 뭐 아이들도 다 같이 죽자 이런 얘기하는 거지. 이거 네. 맞죠? 네 맞아요. 네. 진짜 정을 보면서 뭐 점쟁이든 다 그래요. 뭐 가슴이 답답한데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 보면 진짜 그냥 죽음밖에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문이 막 솔직히 많이 막혀요. 입이 막 열어지지가 않아. 한숨만 나오고 숨도 차요. 네. 지금 남편이 딱 그러거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흔히들 말하면은 뭐 공황장애니 이럴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남편이 심장이 맨날 벌렁벌렁 되는데 이 남자 지금 제정신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정육점에서 일을 하는 것도 말리는 게 좋아. 지금 거기서 계속 이러면 맨날 사람이 조금 눈에 살기가 차고 예? 왜냐면 정육점 코너도 잘 맞는 사람들은 잘하면 돈도 많이 벌고 잘 살아요. 자기 승질도 거기서 때워지고 근데 이 사람은 예 거기다가 피부장이 장난 아니게 살 사람입니다. 뭐 피부장이든 뭐든 시체잖아. 고기도
맨날 때려잡고 칼질하고 피보고 그죠? 쓸고.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부정이야. 직업 자체가. 차라리 엄마처럼 야채상에서 야채를 이렇게 주고 이게 낫지. 그래서 내가 봐도 지금 남편이 이 집에서는 지금 아이들은 내가 봐도 온순해. 그렇다 지금 뭐 공부를 잘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하면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온 것 같진 않아. 근데 지금 내가 본 게 둘이야. 근데 둘이지만 본인은 문제가 없어요. 본인의 문제는 남편인 거고. 그래서 지금 남편을 굳이 보면 직업을 바꿔야 됩니다. 뭐 다시 군인이 될 수는 없잖아. 그죠? 그쵸. 다시 군인이 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피리보는 직업 이런 것 이런 쪽에서는 일을 못하게 하세요. 근데 지금 뭐 이거 한 지가 얼마 됐는데? 군대 그만두고 바로 시작했죠. 일을? 네. 계속? 네. 깼네 그러면. 네. 아이고. 뭐지 힘들게 할 텐데 집에서. 네,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서, 제정신 아니에요 힘들어서 지금? 왔어요 선생님 배로. 뭘 이렇게 힘들게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진짜 밤에 너무 힘들게 해요. 진짜 너무 무섭고 한폭적이에요. 무서워? 네, 너무 폭력적이다? 네, 밤에 이상한 기구 다 가져와가지고 너무 힘들게 하기도 하고. 아, 진짜 너무 무서워요. 진짜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제 선생님한테 도움 요청하러 왔어요.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네, 그래요? 손질,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폭력도 쓰고. 정신폭력 같아요. 정신병자. 정신폭력. 네. 그래, 정신폭력이 맞지. 왜냐면 이 사람이,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전에 군인이 있을 때, 네. 그때는 어땠어? 그때 군인이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군인 그만두고 전육점 일을 시작하면서 점점 나빠지더니. 불만만 많아지고. 네, 맨날 복학하면 다 같이 죽자고 그러고 아주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때 애들도 애기였을 텐데. 아주. 왜 내가 그냥 무서워서 왔는데 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할게요. 요즘에 툭한 번 가족들하고 같이 죽는 그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 그죠? 네. 막 옥상이 그죠? 그냥 입에 담기가 싫어요. 네. 이 정신 상태가 지금 그래요.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을 보면서 숨이 너무 차고 그런데 이 사람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가능하다면 직업을 빨리 바꿔. 일단 노력은 그거고. 그리고 몸에 있는 지금 몸에 타고 있는 부정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맨날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리고 비린 거는 진짜 가려야 될 사주거든. 그리고 이 사람 내가 그냥 대충 얘기하면 정점실은 하지만은 몸에 고기는 안 받는 사람이야. 맞아요. 맞아요. 생선 뭐 고기 이런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네, 맞아요. 진짜. 네, 안 맞죠?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지는 안 먹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것까지 먹어대고, 막,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막, 그러니까는, 내가 말이 자꾸 더듬어져요. 천신 쪽에서 강한 사주들은 고기가 잘 안 받는다 하는데, 이 사람은 워낙 그래.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다고 해서 직업으로 지금 고기를 쓸고 있잖아. 그것도 센 고기를. 그러고 보니까 맨날 거기서 눈에 살기만 차. 아마 예전의 눈과 지금의 눈을 보면은 굉장히 눈이 막 바뀌어 있을 거예요. 아마 무서울 거야, 진짜 본인 말대로. 그래서 안색도 안 좋고 아마 안색이 시꺼멀할 겁니다. 네네 맞아. 그죠? 눈은 맨날 충혈돼 있고. 네 맞아요. 그죠? 네. 그게 뭐냐면 부정이 뭐 피곤해서 모여서 뭐 이것도 있겠지만 몸에 부정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거야. 어느 사람들은 길 가다가 죽은 고양이만 봐도 부정 타는 사주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상가집 가서 부정 안 타지만 어떤 상가집 갈 때마다 귀신 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온갖 그쪽 도살 그쪽 부정을 많이 타고 살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야지. 직업을 바꿔주든가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 계속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정전을 간더라 뭐 해라 이래도 난리 날 것 같아. 이 사람 성격에 지금 현재의 성격에 뭐라고 말도 못해요. 그죠? 네. 그러면 그냥 아유 군인이나 하지 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는 많아요.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끔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군대에서 살을 사주가 나룻밥 먹을 사주가 밖에 나오면 풍파가 많다 하는데 이게 풍파야 지금. 그리고 참 잘 참고 산다 보니 지금 이 사람 제정신 아니거든요. 뭐 밤에 뭐 본인 말대로 밤에도 괴롭힌다며. 네. 네?
가족은 좀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냥 무당스러운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네. 일단 직업을 바꾸라고 하고 최대한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네. 그리고 항상 부정이 많은 사주니까 제가 뭐 빌어가라 뭐라 자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적진 않아요. 어떤 구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물이라 또 칼이나 삼지창 이런 게 무당들이 막 쓰잖아. 네. 말카로운 물건 쓰잖아요. 네. 거기다 이름을 새겨서 올려서 예, 좀 눌러주고 살아야 돼. 왜 이 사람 그래야 좀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안 그러면 자꾸 살기만 찰 거야. 그거 눌러주지 않으면. 알았어요? 네. 그래서 눌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눌러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을 관둬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칼을 지가 잡고 쓰는 게 아니라 그 칼의 이름을 새겨서 눌러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 칼을 잡으면 안 돼. 자꾸 살기가 와. 그래서 그 살기를 여기서 잡아주고, 예를 들어 무당집이잖아요. 네네. 빌어서 눌러주고, 네. 이 사람은 거기서 나와야 돼. 그래야 본인이 편합니다. 그래야 제정신 돌아와요. 안 그러면 눈에 항상 살기, 도끼 이런 게 꽉 차 있어. 밤마다 본인을 괴롭힌다, 폭력을 쓴다, 뭐 아까 뭐 이상한 기구를 사온다, 막 이러잖아요. 예, 그 다 지가 풀려고 사는 거거든. 그 살기를. 네. 지가 죽겠으니까 거기다가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게 변태일 수도 있어. 맞아. 솔직히 본인이 지금 말을 안 돼서 속여서 못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그냥 안 봐도 어떤 행동들을 당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어느 정도는 비춰요. 아마 힘들 거야. 응? 그래서 왜 그 살기하고 도끼를 지금 마누라한테 풀거든. 자식하고 그게 진해지면은 진짜 다 죽자. 이런 폭력성이 무섭죠? 그냥 저도 말에 담아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직업을 일단 먼저 관두라고 하고, 그래서 눌러줄 수 있으면 눌러주세요. 알았어요? 네. 직업을 관두지 않으면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 애들 내가 봐도 착하고 차라리 애들이라도 좀 힘이 좀 있고 누구 남자들이잖아. 네. 그런데 아니야 감당 못해 아빠는. 그래도 엄청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본인이 뭐 이혼하겠다 뭐했다 하는 것 같이 또 안 보여. 살기를 차리려니까 왔겠지. 그죠? 그렇죠. 어? 그래서 지금 항상 형편은 좀 힘들 거예요. 예? 이 두 사주가 보면은 많은 쇠를 갖고 살지 못하거든. 근데 거기다가 지금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니까는. 아마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을 거야. 술값이니 뭐니 잊어버리는 돈도 있을 것이고 사고 쳐갖고 부러지는 돈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진짜. 아, 진짜. 예. 그죠? 툭하면 싸우죠? 예, 맞다. 예, 예. 뭐가 잡고? 네. 길거리에서. 그걸 다 길에서 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거나 세고랑 차. 근데 그거를 다 안 풀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푸니까 죽지 않고 세고랑도 안 찬 거야. 대신 죽지 않고 세거랑도 안 찼으니 누가 힘들어? 본인이 힘들지. 그래서 예, 직업 간두라고 하시고 그 직업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간두라고 하시고 예, 좀 눌러주면서 살아가세요. 누른다고 눌렀는데 네. 그 직업을 계속하고 있으면 계속 더 사태가 심해질 거예요. 알았죠? 그러다 나중에 애들이 커봐. 누구랑 싸워 이제? 애들하고 더. 애들은 뭐 참겠어? 애들이 지금 죽어있으니까 못 싸우는 거잖아. 그죠? 그러다 일나요. 내가 봐도 지금 그냥 숨이 턱턱 막히는 게 이 집은 전 봐줄게. 딱 그거 하나야. 남편 직업을 바꿔라. 그리고 지금 살기를 좀 눌러라. 많이 차 올랐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이 사람이 뭐 이 정신에 공부해서 뭐 다시 군대를 가겠어. 갈 수도 없고 이 나이에. 뭐 그죠? 차라리 뭐 저기 가서 환경변화 한다 그러면 난 차라리 오케이. 알았죠? 그건 네. 공무원이잖아. 네. 아셨죠? 네. 내가 보기엔 문제는 자식은 일단 깨끗합니다. 네. 하지만 신랑이 진짜 내가 봐 이대로만 가면 위험해. 좀 직업을 바꿔야 되는군요. 바꿔줘요. 그냥 의논해서. 네. 알았죠? 네. 그리고 바꾸고 눌러도 주고. 네. 그렇게 한번 가봐.